원진쌀을 이용하면은 로또 1등도 당첨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성남 분당 보은 철학원장 역술가 보은입니다. 오늘은 2023년 원숭이띠 상반기 운세를 나이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마음을 먹으면 은근히 고집을 부리는 원숭이띠가 토끼띠 해를 만났습니다. 한마디로 토끼와 원숭이는 묘신, 즉 원진 관계가 되는 해인데요. 특히 양력 2월, 3월은 원진쌀의 기운이 더욱더 두 배로 강해지는 시기입니다. 이럴 때는 운이 칼날 위에서 춤을 추는 것하고 같아요. 매우 이태이태합니다. 하지만 이걸 버티고 극복을 하면은 천지개벽할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진쌀로 죽을 운에서 대박나는 행재운으로 바뀌거든요. 한마디로 하늘에 보화가 열려서 돈이 쏟아진다 이 말입니다. 이 원진쌀을 잘 극복하고 이용을 하면 하늘에 재물창고가 활짝 열리기 때문에 로또 당첨이 된다든가 기인을 만난다라든가 혹은 천번에 한번 만난다라는 겁나 이 귀한 행운을 만나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원진쌀이 들어올 때에 운이 잘 안 풀리지만은 반대로 이런 운에서 큰 행재를 만나서 로또 1등에 당첨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원숭이띠의 상반기 운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영상에 앞서서 좋아요 한 번씩 누르시고 복담을 큰 그릇도 챙겨오시길 바랍니다. 직장운 사업운은 재주도 많고 머리도 아주 비상한 원숭이띠가 4월이 지나면 관운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깜짝 명예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하는 분들은 뭔가 꼴듯 하면서도 굉장히 마음이 답답해져요. 이럴 때는 뭔 일을 하든지 이 시기를 참 선택을 해야 하는데요. 가능한 하반기로 미루는 것이 좋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2월, 3월을 피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 난관을 극복하는 분들은 복을 쓸어옵니다. 쓸어와요. 그래서 작년에 힘들고 어려웠던 큰 문제가 한 방에 회복이 돼버립니다. 애정우는요. 원숭이띠가 원진해를 만나잖아요. 눈에 쓰였던 콩깍지가 한꺼풀 벗겨지는 해입니다. 그래서 부부싸움이나 사랑싸움을 하잖아요. 동네방네 그냥 소문이 타나. 또 이것을 해결을 못하면 이혼, 사별, 이별하는 시기가 돼버리게 됩니다. 특히 2월, 3월에 가장 심하게 나타나는 달이에요. 그 이유가 뭐라고 했죠? 이 강력한 원진쌀 작용 때문이라니까요. 그 때문에 개묘년 봄에는 극단적인 행동이나 다툼을 피하고 서로 이해와 배려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야만이 애정운이 돈독해진다 이 말입니다. 재물운은 이 원숭이띠가 토끼해를 맞는다고 무조건 다 나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강력하게 들어오는 이 살을 이겨낸다라면 관의 영향을 받으면 신분이 상승하게 되고 재물운이 뒤집어지는 시기가 됩니다. 로또 1등에 당첨이 될 운이 이럴 때 나타난다고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극단적이고 비강적인 생각을 버리십시오. 항상 재물운이 좋아질 때는 적절한 질서가 필요하고 안 좋은 일도 양념으로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돈이 되는 것과 그렇지 못하는 것을 잘 판단할 수 있으므로 금전운을 챙겨서 대박을 내셔야 할 것입니다. 원숭이띠 여러분들은 굉장히 지혜롭잖아요. 재주도 많잖아요. 저는 이 원숭이띠가 부러워 죽겠어요. 그것을 잘 활용하면은 정말로 신명나는
인생을 살아가신다니까요. 이 저속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살 맞으면 골로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골로 가는 게 아니라 제 말을 귀담아 들으면 천지 개벽으로 갈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이럴 때 좋아요 한 번씩 눌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건강운은 시간이 흐를수록 좋은 이 운기가 상승하는 시기입니다. 그동안에 답답했던 마음들이 모처럼 생력을 얻기 때문에 갑자기 에너자이저가 되는 그런 기분이라니까요. 이 주책 없이 어느 곳에 힘이 불끈불끈 들어간다니까요. 거기가 어디대요? 저도 모르겠어요. 다만 일부의 원숭이띠들은 이른 봄철에는 이 호흡기 질환이나 뇌졸중 등을 좀 주의를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때는 이 뇌졸중이 들어오면은 여러분들 답이 없어요. 회복하기 힘들거든요. 대인관계 이 별것도 아닌 걸로 이별을 하고 또 별것도 아닌 걸로 시비도 붙고 맞장도 떠서 집안을 온통 쑥대밭을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발 좀 욱하고 버럭하고 올라오는 이 성질 좀 죽이십시오. 이럴 때는 나 죽었어 하는 심정으로 참고 기다리면 언젠가부터 주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이 나를 따르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상반기 나이별 운세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생 20세 된 갑신생입니다. 이 진로운이 제일 많이 궁금할 거예요. 그쵸? 이 문서운이 들어옵니다. 시험운이 좋아지기 때문에 각종 자격증 시험 등에 참 유리한 시기예요. 심기일전하여서 최선을 다하면 원하는 목적을 이루게 됩니다.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달리시길 바랍니다. 애정운, 이 새로운 이성을 만나는 시기이기는 한데 공부와 사랑이 참 벅찰 거예요. 하지만 뭐 이것도 잘해내는 것이 또 원숭이띠의 능력이라면 능력이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건강운은 이 3월에는 교통사고에 주의를 해야 하며 골절사고도 매우 조심을 해야 합니다. 특히 또 알바한다고 이 오토바이 타는 분들 정말로 조심을 해야 됩니다. 살 맞으면 큰일 납니다. 이어서 1992년생 32세가 된 임신생입니다. 재물운이 서서히 발복이 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무리한 투자나 소비는 자제를 해야 합니다. 이런 분들 계시지요? 취직도 안 돼, 애인도 없어, 돈도 없어. 이런 임신생 분들은 조금만 참고 기다리십시오. 음지가 양지 되거든요. 직장은 사업은 이 예상밖의 승진이나 혹은 명예를 얻을 수 있습니다. 대개 주어진 능력을 이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시기이거든요. 사업하는 분들은 재작년 이후부터 상당히 많이 힘이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극복을 하고 나면은 그 대가를 찾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힘을 좀 내셔야겠죠. 네, 힘내세요. 이 애정은 모처럼 내게 맞는 이성을 만날 수 있는 운이 따르는 시기입니다. 솔로에게는 적지 않은 설레임이 있는 시기이므로 멋진 추억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건강운은 평소에 답답하게 만드는 스트레스가 우울증을 만들 수 있어요. 적절한 운동과 휴식이 필요합니다. 1980년생 44세 경신생입니다. 재물운은 구설 시비로 인해서 손해가 따르는 시기이기 때문에 타인의 잘못을 또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에는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재물이 막 빠져나가기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한편으로는 재물운이 좋아지는데 한편으로는 또 이 재물운이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내 호주머니에서 자꾸 빠져나가는 재물운, 이거 지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경신생 원숭이띠 분들도요, 그동안 재물운이 안 열려서 많이 답답하신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 원숭이띠 여러분들에게는 어렵지만은 그것을 이겨내게 되면은 반드시 그 대가를
얻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직장은 사업은 어떻게 흘러가느냐? 사업가는 무리한 투자가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후반기로 흐르면서 꼬인 매듭이 풀리며 사업은 좋아질 것입니다. 직장인은 바쁘게 움직이지만 늘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할 거예요. 이직해도 이 상황보다 나은 상황은 만날 수 없습니다. 부관이 명관이에요. 참고 기다리시는 게 최고입니다. 이 애정운 솔로인 분들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짠 하고 이 이성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같은 취미 등을 공유하면서 더욱더 견고한 사랑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기혼자일 경우에는 배우자가 가끔 정말로 저 먼 나라의 사람처럼 낯설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건강은 남들은 별거 아니라고 하지만 나에게는 아주 심각하게 느껴지거든요. 이 스트레스가 너무너무 막 쌓이게 되니까 가슴에 병이 돼서 우울증으로 바뀌게 됩니다. 항상 마음에 병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하는 거 여러분들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어서 1968년 56세인 무신생입니다. 재물운은 아직은 재물운이 솔솔 풀리는 시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원진사를 이겨내면 엄청난 횡재를 만나게 됩니다. 준비 없이 지나치게 무리한 투자나 사업장 확장을 하는 것은 큰 재산의 손실을 볼 수 있으나 이 시기를 잘 기다렸다가 타이밍을 맞추면 굉장히 큰 운을 만나게 됩니다. 직장운 사업운은 일부는 지난 성과가 좋아서 승진을 하거나 좋은 일감을 지속적으로 몰고 오게 되고요. 일부는 일터를 옮기거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또 마지못해서 꾸역꾸역 일을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될 거예요. 잘 극복을 하셔야 할 것이고요. 이 사업은 당당하게 그리고 자신 있게 진행하시면 기인의 도움으로 발전을 상당 부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람은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이건 힘든 거야, 이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 성공할 기회는 그렇게 쉽게 잡기가 어렵습니다. 애정운은 시간이 지날수록 사랑이 포도알처럼 알알이 연그러가는 그러한 계절을 맞게 될 것입니다. 나와는 거리가 먼 얘기다 싶지만은 솔로에게는 이성이 나에게 고백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게 되기도 합니다. 건강은 이거 2월 3월 교통사고 조심을 해야 하고 이장병이나 불면증 등으로 병원에 갈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건강 잘 챙겨야 할 것 같고요. 1956년생 68세 병신생입니다. 이 병신생 원숭이띠 분들 굉장히 성실합니다.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으세요. 재물운을 보면은 그동안 많이 답답했어요. 그런데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는 시기를 맞게 될 거예요. 재물운이 확 터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재물운이 서서히 나도 모르게 너도 모르게 그렇게 열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올해 무리한 투자는 적잖은 손실을 부르게 되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정도 이렇게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직장운 사업운은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일이든지 내가 칼자루를 쥐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그 칼에 내가 손을 벨 수가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 위기를 잘 극복을 하게 되면은 하는 일이 점차 술술 풀리면서 어깨가 으쓱해지는 그러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직장인은 나를 중심으로 일이 진행이 되며 외부에서도 많은 협력과 관심을 받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애정은 뭘까요? 사소한 오해가 더 큰 의혹을 만들고 결국은 큰 갈등을 빚어낼 수가 있습니다. 행동을 바르게 하고 이 함부로 내뱉는 말은 이 상당히 안 좋은 그러한 운을 끌고 오기 때문에 입단속을 잘 해야 하겠습니다. 입을 닫으면은 돈이 만들어져서 들어오게 되고 입을 벌리게 되면 돈이 빠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단속을 잘해야 돼요. 건강운은 여성분들은 관절염이나 불면증 등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이때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되고 관리를 잘 해야 할 것이고요. 남성분들은 간 건강 특히 잘 챙기셔야 되고요. 너무 지나친 약주 삼가하시길 바랍니다. 또 뇌졸중 우려가 있기 때문에 환절기에는 이 건강관리를 잘 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 상반기를 맞는 원숭이띠 운세를 나이별로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 설 명절 잘 보내시고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